서울 등 호사인 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등 호사인 서재덕이 돌아온 한국전력이 두 연승을 달리며 4위로 전반기를 마쳤다. 옥저축은행은 8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한국전력은 23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7-2018 V리그 3라운드 방문 경기에서 옥저축은행을 세트 스코어 3월 1일 34-32-25-19-21-25-25-14 로 따돌렸다. 두 연승을 거둔 한국전력은 8승 10패 승점 27로 KB손해보험 9승 9패 승점 25과 자리 바꿈하며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옥저축은행은 교체 외국인 선수 마르코 페레이라를 거의 빼고 국내 선수들로만 똘똘 뭉쳐 잘 싸웠으나 블로킹. 7월 14일, 화 서브, 3월 5일에서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옥저축은행은 또 한국전력, 21개보다 11개나 더 많은 범실을 쏟아내 8연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전력 주포 펠리페 알톤 반대로는 서브 에이스 3개, 블로킹 4개를 포함해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0점을 올렸다. 펠리페는 19일 KB손해보험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 서브 후위 공격 블로킹 각 3개 이상을 작성했다. 전광인이 17점으로 승리를 뒷받침했고, 센터 이재목은 블로킹 5개를 수확하며 높이에 힘을 보탰다. 승리보다 반가운 소식은 서재덕의 복귀였다. 서재덕은 10월 26일 현대캐피탈전 이후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다. 재활을 일찍 마치고 약 두 달 만에 복귀한 서재덕은 1세 세트에서 교체 투입 만점 디그를 선보이며 남은 시즌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한 세트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전광인이 상대의 목적타 서브 공세에 고전한 탓에 12월 16일까지 뒤졌던 한국전력은 14-17에서 펠리페의 세 연속 득점으로 순식간에 17-17 동점을 만들었다. 21-22에서 교체 투입된 서재덕이 22-22에서 송의채의 강타를 건져 올려 전광인의 득점을 돕자 한국전력의 기세는 더욱 살아났다. 옥저축은행은 22-24 세트 포인트 위기에서 가까스로 듀스를 만들었다. 첫 세트가 승부처임을 직감한 두 팀은 세트를 따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옥저축은행은 듀스에서 계속해서 리드를 잡으며 세트를 끝낼 기회를 잡았지만 연속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펠리페의 강타로 31-30으로 전세를 뒤집은 한국전력은 결국 32-32에서 펠리페의 득점과 상대 공격 범실을 묶어 치열했던 첫 세트를 승리로 장식했다. 옥저축은행은 한 세트의 후유증 탓인지 두 세트에서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했다. 추격하는 흐름마다 아쉬운 범실이 나왔다. 가볍게 두 세트를 따낸 한국전력은 비록 세 세트를 내줬으나 네 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국전력은 네 세트 중반부터 전광인과 펠리페의 공격이 폭발, 20-12까지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옥저축은행은 속출하는 범실로 힘없이 무너졌다. 창윤 골뱅이 inner.co.kr 2017년 12월 23일 16:15 송고